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오늘 강재입니다. 오늘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식당 투기 의혹과 관련한 정부 합동조사단의 1차 전수조사 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정부는 국토교통부와 LH 전 직원 14,000여 명을 대상으로 토지 거래를 조사했는데요. 총 20명의 투기 의심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뿐일까요? 조사 결과 발표를 듣자마자 가장 먼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족의 이름으로 한 거래라거나 차명으로 거래한 부분, 또 퇴직자까지 모두 밝히지는 못한 것 같은데요. 이 부분 계속해서 특별수사본부를 통해 수사할 거라고 하니까 일단은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정부는 국토부와 LH 임직원에 대한 조사에 이어서 경기도와 인천의 기초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임직원의 토지 거래도 조사할 예정이라고 하죠. 내부 정보로 재주머니 채우기 바빴던 공직자, 철저하게 가려내야겠습니다. 3월 11일 목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무공의 고원에서 자란 프리미엄 돼지고기 고고고 고완돈 고기는 고완돈 육즙 가득 고완돈 암돼지 맛있다 고고고 고완돈 고기는 고완돈 부드러운 고완돈 암돼지 무공의 고원에서 자란 프리미엄 고완돈 암돼지 비즈니스 신세계로 가는 길 알려줘 구리도시공사가 민관합동사업으로 선보이는 지식산업센터 휴벨라인으로 안내합니다 경춘선 별내역 8호선 연장부와 GTX B노선 추진해 트리플 역세권 전층 층고 6m라며 자 성공 향해 출발 시공 신세계 건설 문의 1544-6008 자 따라해보세요 이카운트 ERP 4만원 회계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재고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생산관리 사업 성공 함께해요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남북경제협력의 허브 파주 센트럴밸리 파주시 대규모 희망 프로젝트 중 1단계 파주 센트럴밸리 역세권의 프리미엄이 더해진 세대를 이어갈 미래가치가 완성되는 곳 사업용지 분양 문의 1522-0844 시공 현대 엔지니어링 3월 11일 목요일 라디오 오늘 1부에서는요 경제 이슈 짚어보는 시간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그리고 2부 이슈 오늘에선 도청 신도시가 이전한 지 5년을 맞고 있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죠. 정동호 전 안동시장 연결해서 도청 이전 신도시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또 이야기 나눠보죠. 김성수의 시사평론가와 함께하는 김성수의 세상읽기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라디오는 생방송 놓치신 분들은요. 안동 MBC 플러스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인철의 시사경제, 경제 이슈 시원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다시 안 올 기회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요. 백신 전문 기업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일반 공모주 청약에 64조 원이 몰렸는데 이거 기록적인 거죠? 맞습니다. 아, 역대 최대 규모를 또 한 번 경신하고 있습니다. 이제 9일부터 이틀간 진행이 됐죠. SK 바이오사이언스 일반인 대상 공모주 청약에 총 63조 6천여 원이 증거금이 몰린 겁니다. 네. 이전에 지난해였습니다. 최고라고 했던 카카오게임즈한테 58조 5천억 원,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58조 4천억 원 규모를 훌쩍 뛰어넘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공모주 청약을 받은 6개 증권사에서 총 240만 개 계좌의 네. 청약에 참여했는데요. 평균 경쟁률이 335대 1입니다. 네. 이렇게 청약 경쟁률이 너무 높다 보니까 그동안은 사실 그 좀 부자들의 전유물로 증거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배정되는 물량이 많았는데 올해 처음으로 균등 배정 방식을 적용을 했어요. 네. 일단 청약하신 분들한테는 최소한 한 주씩은 다 주자라는 취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률이 너무 높아서 한 주를 못 받는 증권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섯 개 증권사 가운데 두 개 증권사에서는 지금 이 한 주를 못 받는 경우가 발생을 해서 네. 이분들은 아마 이제 추첨을 통해서 물량이 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그렇군요. 소장님은 혹시 여기 청약에 뭐 하셨나요?
저는 대중이 가는 길에는 반대로 갑니다. 그래서 안 하셨군요. 저도 사실 해볼까 하다가 안 하긴 했는데 뭐 했어도 되긴 글렀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가족 주지 네. 그다음에 자녀들 명의 균등 배정 방식 때문에 똑같이 이제 여섯 개 증권사의 내 이름으로 여섯 개 통장을 다 만들 수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러다 보니까 뭐 객장에서는 거의 뭐 인산 인해를 이뤘는데 뚜껑을 열고 보니 이렇게 과열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경쟁률이 올라간 거군요. 맞습니다. 증거금 1억을 넣어도 최대 뭐 다섯 주를 받는다고 하니까 그 이하면 한 주도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하는 건데 이번에는 그래서 이런 공모주 청약으로 신규 계좌의 개설이 정말 크게 는 것 같아요. 본격적인 1가구 1계좌 시대가 열리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주식 국내 거래 계좌 수가 4천만 개를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지난 9일 기준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주식 거래 활동 계좌가 3,924만 개입니다. 두 달 만에 약 400만 개가량 늘어났는데요. 네네. 이게 이제 지난 한 해 동안 한 612만 계좌 정도 늘어났는데 두 달여 만에 이제 올해 이 기록의 절반 가까이를 채운 겁니다. 이 주식거래 활동계좌라는 게 뭐냐면 6개월 동안, 지난 6개월 동안 한 차례 이상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진 계좌입니다. 네. 이 가운데서 예탁자산이 10만 원 이상인 증권계좌를 말하는데 이 주식 투자 열기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이제 지표 바로미터 역할을 하는데 지난해부터 사실 동학개미들이 적극적으로 주식 투자에 나섰죠. 네. 그러면서 증시 화랑이 이어지니까 최근 들어서 또 이제 공모주 청약 열기까지 뜨겁게 달아오다 보니까 이렇게 한두 달 새에 계좌가 많이 늘어났는데 자, 이렇게 되면 통상 성인의 경우에는 한 증권사의 한 개가 아니라 여러 증권사를 갖고 있어요. 네. 이게 계좌 수수료 무료 이벤트 때문에 계좌를 열게 되면 상당 기간 이제 무료 이벤트 내지는 플러스 무슨 뭐 쿠폰을 주다 보니까 네네. 지금 1인당 한 4개 내지 5개 정도 계좌를 보유한 것을 감안하게 되면 국내 주식 투자 인구가 800만 명을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800만 명. 정말 거의 다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이렇게 주식 투자 붐이 일다 보니까 각종 대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은행권의 가계 대출이 또 천조 원을 넘어서는 기록을 또 나타냈어요. 그렇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이제 지난달 말 기준 은행권의 가계 대출 잔액이 1,003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한 달 만에 6조 7천억 원 늘었는데요. 지난해 2월 900조 돌파했고요. 1년 만에 한 1000조 돌파한 건데 네. 지난 2012년 말만 하더라도 이제 은행권의 가계 대출은 500조 원에 그쳤습니다. 8년 2개월 만에 2배 정도로 불어난 건데요. 네. 그런데 이게 은행권이 아니라 보험사, 상호금융사, 카드사, 전체 금융기관을 통틀은 가계 부채는 지난해 말 기준 1726조 원에 달합니다. 지난달은 가계대출 가운데서도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이 주택담보대출이 6조 4천억 원, 대부분 이제 증가세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네네. 전세값 올랐고요. 이렇게 부동산 수요가 몰려서 이른바 이제 영끌하는 대출이 계속해서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고, 또 주식시장 화랑으로 신용대출까지 끌어쓰는 이제 B2까지 겹치다 보니까, 가계대출 증가세가 좀처럼 이제 제어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1금융권을 제외하고도 굉장히 많은 대출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2금융권까지 합친다면 이게 나중에 금리 인상이 된다면 가계 분담은 엄청날 것 같은데요. 실제로 지금 6개월 새 이 평균 대출금리가 0.6%포인트 올랐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1700조임을 감안하게 되면 이로 인해서 이 6개월 새 발생한 이자, 추가 이자 불입금액만 거의 몇 조 원에 달합니다. 엄청난 그러다 보니까 문제네. 지금 그렇습니다. 시중금리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인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빚을 내서 이렇게 투자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자 부담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가뜩이나 힘든데 지금 이 주택담보대출이 커졌다는 건 그래도 투자보다는 뭐 집값에 차중하는 비율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봐야 될까요? 물론 뭐 그런 수요도 있고요. 네. 특히 이제 지난달 만을 떼어서 놓고 보면 전세자금 대출이 많이 늘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전세값이 많이 올라서 일부에서는 이제 부동산 매매 가격보다 전세가가 이제 웃도는 지역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실제로 거래량은 줄고 있지만 전세 대출이 늘었다라는 건 2년 전 에 비해서 전세값 상승률이 그만큼 크다라는 반증이거든요. 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전셋값이 엄청 이제 이 높게 호가가 높게 부르는 곳에 대해서는 아예 이제 거래 물량 자체 이제 뜸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전세자금 대출을 이제 온전히 이제 마련하지 못하신 분들 이제 금융기관을 이용해서 대출을 받으신 분들이 이제 통계가 이제 잡히고 있는 것이어서 네. 아마 이제 이 매매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전세 시장 실거주 이 주거자들의 실수요자들의 어떤 주거비 마련에 그리고 이제 주거비 부담을 좀 어떻게 줄여줄지 여부를 좀 고민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가계 대출을 잡으려면 전세 시장을 어떻게 안정화시키느냐 이게 또 달려 있는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미국 증시 상장 예정인 쿠팡 소식으로 좀 넘어가 보면은. 잭팟이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미국 증시 오늘 밤입니다. 오늘 밤 뉴욕 증권거래소 현지 시간 11일 NYSE에서 이제 아마 김범석 의장이 오프닝 배회를 할 텐데요. 네. 첫 거래가 됩니다. 첫 거래가 되는데 쿠팡의 최종 공모 가격이 $35로 결정이 됐다는 겁니다. 네. 아, 이 쿠팡이 희망했던 최저 32, 최고 34달러 밴드보다도 높다는 건데요. 네. 이 공모가는 기관들이 책정을 하는 겁니다. 기관들이 수요를 반영해서. 자, 그러다 보니까 주당 35달러라고 하면 이번에 한 1억 2천만 주 공모를 했기 때문에 42억 달러, 4조 8천억 원가량을 조달하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미증시에 상장된 외국 기업 가운데는 지난 2014년 알리바바 다음으로 가장 큰 미국 내 최대 IPO가 되는데 쿠팡의 기업 가치를 월스트리트 저널은 630억 달러, 우리 돈으로 72조 원가량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이걸 어느 정도냐 이제 비교를 하게 되면 네. 국내 증시에 많이 상장됐다라고 하면 이대로 그대로 평가. 쿠팡의 시총이 72조라면 삼성전자,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이어서 현대차를 제치고 국내 기업 시총 4위로 등극하게 됩니다. 엄청난 건데 그러니까 기업 가치가 72조 원대로 껑충 뛴 거잖아요. 근데 시가총액이 왜 이렇게 높게 잡힌 거예요? 일단 미국에서는 이 지금 과거의 실적보다는 이런 플랫폼 기업들의 경우에는 향후 성장성에 더 많은 후한 점수를 두고요. 네. 지금 쿠팡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한 번도 흑자를 내지 못해서 누적 적자가 4조 원이 넘지만 네네. 그러나 올해 내지는 내년 흑자 전환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No. 그리고 성장세가 1년의 매출과 영업이익 거의 뭐 두 배씩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점에 대해서 뉴욕 증시는 굉장히 이제 후한 평가란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뭐 누적 적자가 많긴 하지만 앞으로의 가능성을 보고 이렇게 매긴 건데 기업 공개하면서 4조 8천억 원 넘게 그럼 현금이 생기는 거잖아요. 쿠팡 측에서는 이걸 또 어떻게 활용할지가 또 관심사예요. 맞습니다. 일단 이들 가운데 이제 전체가 다 돈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35%는 이제 이 쿠팡의 이제 최대 주주라고 할 수 있는 손정의 회장이 이끄는 소프트뱅크가 네. 이제 가져갈 것으로 보이고요. 이 지분을 빼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나머지 한 1조 남짓세 정도 이 지금 쿠팡의 자금 조달이 가능한데 쿠팡은 이번 상장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일반 기업의 목적, 그러니까 뭐 연구개발이라든가 시설 투자에 집중하겠다라고 이제 밝혔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동안은 이런 돈이 생기면 빚을 갚는 데 썼다면 지금 빚 갚는 것 이외에도 새로 신규 투자 가능한 여윳돈이 생겼다라는 데 대해서 아주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 또 궁금한 건 왜 쿠팡이 우리 시장에 상장하지 않고 미국 시장에 상장했는가 이거거든요. 미국, 지금 이제 쿠팡이 미국에 본사가 있습니다. 네. 미국 본사가 지금 상장하라는 겁니다. 한국에 있는 지사가 미국 가서 상장하라는 게 아니라 네네. 한국의 자회사를 갖고 있는 미국 본사, 본사가 지금 상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 회사가 미증시에 상장한다라고 보면 되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의 휴대폰 할부 수수료 담합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요즘 뭐 어지간한 스마트폰 최신형은 100만 원 호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이 시스템을 보게 되면 대부분의 유통사들, 이용자들은 단말기를 할부로 구매하고요. 네. 또 할부 금액이 매달 뭐 24개월 내지 36개월 매달 할부로 해서 통신요금 플러스해서 고지되니까 내가 지금 얼마 내는지 5만 원짜리 요금제였다 하더라도 한 8만 원대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은 못 느끼지만 이 연이율 도대체 얼마냐 알아봤더니 연 5.9%의 이자 수수료를 받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이게 2009년부터 거의 변함없이 통신 3사가 약정한 금액 똑같이 수수료를 착동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거는
과거에 이제 한은의 기준금리 굉장히 높았었는데, 지금 기준금리가 0.5% 수준인 걸 감안하게 되면, 이거 통신삼사 담합 방지 아니냐라는 이제 의혹이 제기가 됐고, 그래서 이번 주부터 공정위가 이통삼사를 현장에서 이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휴대폰을 살 때, 뭐, 한 번에 납부하는 것보다 나눠서 내면 뭐 요금도 할인해준다 이런 것 때문에 24개월 약정 할부로 하거든요. 그런데 금리가 이렇게나 높은지는 몰랐는데 5.9% 계속 변하지 않고 있었던 거군요. 그렇습니다. 10여 년 넘게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게 과도하다고 보시나요? 과도하죠. 왜냐하면 당시의 기준금리가 2009년 당시의 기준금리가 3.7%, 3.5% 내외였거든요. 네. 그럼 이게 한 절반 수준으로 좀 낮아져도 충분히 이제 이 괜찮은데 지금 그러면 얼마나 이제 이 할부 수수료로 이제 수익을 얻었느냐? 네네. 아마 이제 지금 국회의원들이 이제 국정감사 절을 보니까 통신 3사가 최근 10년 동안 단말기 할부 보증 보험료와 관리비 명목으로 거의 5조 원 넘게 아이고 비용을 이제 소비자들한테 떠넘겼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아마 조사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적정 수준 이하로 이자율이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10년간 소비자에게 5조 원이 넘는 할부 수수료 부담을 하게 했다면 그 5조 원은 이동통신사가 가져갔다는 말인 거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또 적정 수준으로 조정이 되는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더 알아보면 외식 물가가 들썩이고 있다는 소식은 참 많이 전해드렸는데 내일부터 햄버거 가격이 이제 또 오른다고요. 맞습니다. 그동안 제가 이제 쌀값 올랐습니다. 그리고 국제적으로 밀 가격이 많이 올라서 먹거리 가격 걱정됩니다라고 했는데요. 네네. 햄버거, 빵, 외식 물가가 일제히 다 오르고 있습니다. 롯데리아, 맥도날드 이미 올렸고요. 버거킹이 내일부터 총 17종의 버거류 합쳐서 가격을 인상합니다. 물론 뭐 100원 내지 300원 단위지만 그러나 이제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고요. 또 햄버거 이외에도 피자, 빵도 비슷합니다. 네. 파리바게트, 피자헛 대부분 가격을 올렸어요. 가격 인상폭도 굉장히 큽니다. 두 자릿수 내외로 올리고 있고 이게 연초부터 계속해서 이제 밀가루가 주 원료라 하고 있는 빵, 피자, 햄버거, 제빵업계 전반으로 이제 확산되고 있는 양상인데요. 특히나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지금 자녀들 집에 계속 있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한 끼 정도는 그냥 좀 햄버거로 때우자. 맞아요. 빵으로 끼니 때우신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게 먹거리 지출 부담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햄버거 가게 가도 좀 맛있는 거 고르려고 하면 8, 9천 원은 그냥 넘어가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요. 앞으로 또 어떤 게 인상될 예정인지 혹시 나온 것도 있나요? 지금 그 국제유가가 이제 많이 올랐어요. 네. 국제유가는 우리 연료비 연동됩니다. 가장 먼저 전기요금. 이게 국제유가가 오르면 국제유가는 물가에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높기 때문에 네. 공산품들 굉장히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입니다. 공공요금과 더불어서. 공공요금과 또 공산품까지 가격이 오른다면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요.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죠.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시사경제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라디오 오늘 1부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뵐게요. 할인점보다 더 실속있고 편의점보다 더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곳, 시장보다 더 정이 넘치고 백화점보다 더 품격 있는 곳, 이런 곳이 없을까요? 네, 우리 동네 우리 할인점 펀마트가 있습니다. 지난 25년간 항상 고객과 함께한 펀마트, 용상점, 자이점, 신용주점, 사천점에서 새롭게 고객님께 다가갑니다. 펀마트. 영화보다 더 감동적인 신이 있습니다. 코로나 최전선 의료진의 영웅신, 발코니로 떠나는 우리 가족 여행신, 선생님은 못 만나도 집에서 열심인 열공신, 국민 여러분께서 만들어낸 감동적인 신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두가 기다려온 백신으로 해피엔딩 신을 보여줄 차례. 우리가 함께 만든 최고의 신들이 있어 대한민국은 반드시 코로나19를 이겨낼 것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다가가 나 속삭이도록
밖으로 행복해야 해요. 라디오 라디오 오늘 2부 순서 이슈 오늘입니다. 도청 이전 신도시가 5년 차를 맞고 있는데 2016년 2월 도청에 옮겨왔죠. 5년을 맞이한 도청 이전 신도시. 하지만 여전히 교통이나 인프라가 부족해서 도청 신도시가 보다 활성화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 알아보겠습니다. 정동호 전 안동시장입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잘 지내셨나요? 반갑습니다. 네. 네. 최근에 한 지면을 통해서 도청 신도시 활성화를 위해서 사람이 모여야 한다라고 하시면서 네. 경상북도가 대대적으로 정부 기관, 또 민간 기업 유치 운동을 전개해야 된다고 제언하셨어요. 이런 네. 제언을 하시게 된 배경부터 좀 여쭐게요. 네. 예, 우리 신도청 시대의 완성은 우리 경북도민들은 물론이고 특히 우리 북부 지역 주민들에게는 큰 희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요즘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은 걱정스러운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네. 도지사님을 비롯해서 도정은 신도시 발전에 집중해야 될 시기인데 현재 보면은 도청 신도시가 한참 공사 중인데도 포항의 제2도청 청사가 공사 중이고 네. 또 이전 계약이 추진되고 있는 많은 기관들 중에서 일부는 여타 지역으로 분산 배치가 추진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네, 네. 특히 대구 경북 통합론이 시작이 되면서 일부 기관단체는 이전 추진 계획을 잠정 중단한다는 소식도 있어서 정말 걱정스러우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지면을 통해서 말씀을 하신 거군요. 네, 네. 경북 인재개발원, 또 경북 도립예술단, 한국국토정보공사와 또 대구경북지원본부가 예. 올해 말에 착공을 목표로 이전 절차가 진행 중이고요. 예, 도청 예. 신도시 2단계 조성사업 목표는 7만 5천 명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목표 달성도 그렇고 지금까지의 기관 유치로는 부족하다 이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까지 그 추진이 잘 되고 있는 기관도 있지만 또 늦어지는 기관도 있습니다. 네. 뭐 이전에는 중요한 것이 예산 확보입니다. 그 예산 확보가 필수적인데 그 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당의 기관 단체만 노력할 것이 아니라 도지사님을 비롯해서 지역의 국회의원님들이 함께 힘을 합쳐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때 예산 확보는 물론이고 이전도 더 빨리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대대적인 뭐 기업 유치, 기관 유치 물론 중요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예. 참 쉽지 않은 문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도지사와 지역 정치권이 나서서 예산 확보에 나선다고 하셨는데 그 밖에 또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또 기관 단체 이전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기업 유치입니다. 기업 유치에는 정책적인 계획과 추진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북부 지역은 농촌 지역으로 지정학적으로 기업 유치가 가장 어려운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뭐 예를 들면은 도에서 대규모의 지방 공단을 조성하고 또 그 대지는 기업들에게 무상으로 장기 임대를 해준다든지 또는 입법을 통해서 세제 혜택을 지원하는 방안도 깊이 있게 연구가 아마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신설되는 그 기업 또는 이전 계획이 있는 기업들을 앉아서 기다릴 것이 아니라 네. 직접 찾아다녀야 한다고 봅니다. 뭐 적극적인 기업 유치 설명회를 뭐 추진한다든지 또 대기업을 방문하는 등 이러한 노력들이 있을 때야만이 아마 기업들이 경상북도 신도청 소재 지역으로 올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지금까지 기업 유치의 노력으로는 좀 부족하다. 직접 그렇습니다. 찾아다녀야 되고 법으로 필요하다면 재정까지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많은 그 인센티브를 뭐 줘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네, 알겠습니다. 필요한 만큼 더 큰 지원을 해야 된다는 건데요. 그렇습니다. 네. 또 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당면 과제로는 대규모 종합병원 유치를 드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네.
지금 그 이 교육 시설, 의료 시설은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가장 중요한 시설들입니다. 이런 그 교육, 특히 교육 시설로는 고등학교가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고등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대기업 부설 고등학교 유치를 위한 뭐 적극적인 유치 추진 운동이 뭐 일어나야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또 의료 시설은 대규모 종합 병원이 유치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교육 의료 시설 유치를 위해서 또 기업 유치와 마찬가지로 시설 부지를 제공한다든지 또는 건축에서도 일정 부분 그 지원을 예산 지원을 한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근데 종합병원 네. 유치 같은 경우에는 정치권에서도 계속 얘기는 하고 있는데 쉽지 않잖아요. 가장 큰 어려움은 어떤 걸까요? 지금 뭐 충남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네. 종합병원 유치를 아주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네. 우리 지역도 일부 병원장님들 만나보니까 부지라든지 예산 지원이 된다면은 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아주 특단의 조치를 좀 강구해야만이 기업도 그렇지만 병원도 유치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노력을 한다면 할 수 있으니 지금 노력해야 될 건 뭐 기업 유치나 종합병원 유치다. 알겠습니다. 예. 또 아까도 예. 잠깐 말씀하셨지만 포항의 경상북도는 동부청사 짓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2022년 준공이 예정인데 이게 아무런 도청 신도시 활성화에는 도움이 되지 못할 것 같다. 이런 비판이 많아서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경상북도 동부청사 신축. 이건 한마디로 대표적인 포퓰리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과거에 대구에 도청이 있을 때에도, 경북 북부 지역에는 교통이 아주 나빴습니다. 네네. 그래도 도행정에 추진은 어려움이 없었거든요. 지금은 안동 포항이 국도 4차선이 곧 완공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안동 포항은 1시간 거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 그리고 지금은 전산화 시대가 되어서 누구나 집에서 관청 일을 다 볼 수 있는 시대입니다. 네. 제2도청이 왜 필요한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뭐 굳이 이유를 댄다면은 포항 경주의 유권자 수가 경북 북부 지역 11개 시군보다 많다는 게 이유가 아닐까요? 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포항 경주에서는 안동 예천으로 도청 이전할 때 거리가 네. 너무 멀어서 동부청사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지금은 굳이 가지 않아도 처리해야 되는 행정 업무가 더 많기 때문에 동부청사는 불필요하다는 거네요. 그렇죠. 예산 낭비입니다. 안동 대구 포항 안동에 1시간 거리인데 네네. 1시간 거리에 사는 것도 그렇고 또 가지 않고도 행정은 다 업무를 다 볼 수 있습니다. 네네. 이렇게 잘 돼 있는 나라에 왜 굳이 저렇게 제2청사를 지어야 되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안동 예천 통합이 필요하다는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이 안동 예천의 통합에 대한 의견도 좀 여쭐게요. 이 도청 신도시는 안동 예천 땅이 반반입니다. 그래서 동시 행정 추진이 정말 어렵습니다. 네네. 그래서 과거 김관용 전 지사님께서는 두 도시 통합이 어려울 때를 대비해서 신도시 이름까지 퇴계시로 정했습니다. 네. 통합이 안 되면은 아마 퇴계시가 생기게 되면은 안동 예천은 정말 큰일이 날 것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알겠습니다. 안동 예천은 그래서 반드시 통합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세요. 그렇습니다. 근데 좋은데? 네. 좀처럼 근데 진전이 없지 않습니까? 이래서. 지금 다행히 지난해 국회의원 선거 구역이 안동 예천 통합이 되어서 제일 큰 어려운 고비는 넘겼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제 통합 추진이 필요한데 주민 투표를 통해서 물리적으로 통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그보다는 예천 안동 주민들이 전폭적으로 환영 속에서 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통합이 되면은 한 시민이 될 건데 양시 군민들이 화합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문제는 통합이 되면은 예천에는 많은 기관들이 없어집니다. 군청, 교육청, 경찰서를 비롯해서
여러 기관이 없어지게 되는데 그렇죠. 여기란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예천 국민들이 원하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우리 안동 시민들이 받아주고 안아줬을 때 문제는 어렵지 않게 해결이 될 것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저는 막 그렇게 되면은 우리 양 지역 주민들이 의견들이 동일한 된다면은 예천 안동 예천 주민들도 아주 기쁜 마음으로 통합에 합의해 주실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제 네. 안동 시민들 노력이 필요하죠. 경북 북부권에서는 이렇게 안동 예천 통합 필요성을 외치고 있는데 경상북도는 대구 경북 행정 통합에 불을 지피는 모습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지역에선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은데요. 이 부분도 생각을 좀 여쭐게요. 제가 그 대구 경북 통합 얘기를 듣고 왜 필요한지 몰라서 여러분들 교수님들한테 물어봤습니다만 어느 분도 명쾌한 대답을 듣지를 못했습니다. 네. 뭐 추진위원 되신 분들에게도 여러 가지 이 통합 이유에 대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우선 농촌 경제가 대구로 쏠림 현상이 생길 건데 이걸 어떻게 막을 것인지에 대한 것을 질문했습니다만도 제대로 된 대답을 듣지를 못했었고요. 아, 네. 특히 또 농촌 지역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만 여기도 답을 얻지를 못했습니다. 아마 그 통합이 이 북부 지역 되게 되면은 북부 지역에는 막 인구가 급속하게 감소가 될 것이라고 보고 또 경제적으로도 대구로 흡수되어서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다 생각이 되어서 큰 걱정이네요. 정말 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도민들이 모두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구 경북 행정통합이 공론화위원회에서는 기본계획도 발표하고 지금 돌아다니면서 토론회도 진행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분들이 토론회를 하고 하는데 들어보면은 네. 정말 특히 북부 지역의 주민들을 어떻게 해줄 것인지에 대해서 해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통합만 추진하고 그렇게 통합이 되면은 잘 아시다시피 경제는 큰 쪽으로 쏠리게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그 겨우 이제 대구 경북 갈라져서 도청이 이 북부 지역으로 와서 북부 지역이 새롭게 이제 활성화되려 하는데 통합이 또 되게 되면은. 네. 이전 기관들도 이 포기하는 기관들이 많이 생길 것이고 단체도 그렇고 특히 기업들도 이제 올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통합은 북부 지역 주민들에게는 정말로 큰 재난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업들도 오히려 더 안 오게 될 것이다고요. 그렇죠. 여기 뭐 올 이유가 없잖아요. 뭐 대구에 있고 뭐 인근에 다 좋은데 많은데 구태여 이 낙후된 지역이 올 이유가 없죠. 알겠습니다. 도청 신도시도 활성화가 좀 어려워질 것이고요. 네네. 네. 도청 신도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끝으로 청취자 네. 여러분께 덧붙이고 싶은 말씀 있다면 전해주시죠. 예, 요즘 그 많이 쓰이는 그 언어가 공감 또 공존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지도자들은 나만이 아니고 또 내 편만이 아니고 모두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그 방안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부분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지도자분들 국민을 생각하고 지역을 생각하는 우리 지도자분들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드릴게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지금까지 정동호 전 안동시장이었습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김성수의 세상읽기, 김성수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네. 뭐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아이돌 열풍이라고 할 만큼 많은 아이돌이 탄생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브레이브걸스에 주목을 하셨어요? 예, 특별한 사연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예, 브레이브걸스는 여태껏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아이돌 열풍의 그 수혜를 받았던 팀이 아니에요. 네. 2011년 데뷔를 했는데 사실상 지금까지도 무명이었습니다. 데뷔한 지가 꽤 됐네요. 예, 그리고 중간에 전체 멤버가 거의 바뀌었어요. 그래서 브레이브걸스 1기와 2기로 나눌 수가 있는데 네. 어쨌든 2011년서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 음원 차트나 음악 방송에서 1위를 해본 적 없는 그런 아이돌이에요. 여자 아이돌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몇 명이죠? 멤버. 나이도 지금은 이제 4명으로 조정이 됐는데 네. 한때는 뭐 7명까지 늘어났었고요. 그런 잦은 부침이 있었고 그리고 실제로 그들이 지금 그 4명으로 정착되기까지도 여러 가지 우여곡절들이 많았는데 어쨌든 음원 사이트와 음악 방송에서 단 한 번도 1위를 해본 적이 없는 그 브레이브걸스가 지금 4년 전에 발매한 음원으로 지금 오늘 오후 12시 기준으로 해서 국내 주요 음원 사이트를 올킬했습니다. 1, 2년도 아니고 4년 전에 발매한 음원이 역주행했죠. 그래서 예. 1위를 한 건데 제목이 근데 지금 같이 네. 싸운 팀들이 어떤 팀이냐면 아이유. 뭐 또 그 뭐 지금 보면은 뭐 101 뭐 네. 이런 팀들이랑 이제 그 대결을 해가지고 쟁쟁한 팀들이 있었던 거예요. 네. 예, 쟁쟁한 팀들과 대결을 해서 1등을 한 건데 지금 그러니까 너무 놀랄만한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갑자기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사방에서 이 현상을 주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금 더 소개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롤링이란 곡이 1위를 한 거잖아요. 예, 예. 당시 뭐 발매 당시에는 중독성 강한 곡이라는 평가를 받았다고는 하는데 왜 이게 이렇게 4년 동안이나 빛을 보지 못했던 걸까요? 네, 롤링이란 노래가 나왔을 때 이미 이들은 7년 동안 7년이라고 하면 원래는 그 아이돌의 주기가 끝나는 해예요. 보통은 7년 계약을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데뷔해서 7년 동안 해도 안 되면은 그냥 해체가 되죠. 보통 5년에서 7년 사이에 예, 네. 그렇게 해체가 되는데 이들이 정말 뭔가 2011년에 그 데뷔를 했었을 때만 해도 굉장히 주목을 받긴 했었어요. 초반에. 근데 신인상도 받고 그랬지만 또 이들을 만든 팀이 용감한 형제라고 해서 굉장히 그 잘 알려진 작곡가였거든요. 네. 그런데 그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특히 2014년 뭐 세월호 참사도 있었고 그 2016년도 그 참사도 있었고 그리고 2016년에 그 국정농단 네. 뭐 사건도 있었고 이러면서 전반적으로 뭔가 이런 그 신나는 그 걸그룹 음악을 즐기기에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졌고 사실 틀 수도 없는 그런 사회적 상황이 또 있었군요. 아 물론 그때 당시에도 1등을 했던 팀들이 있죠. 네네. 레드벨벳, 뭐 트와이스 이런 네네. 팀들이었어요. 근데 이들은 사실 SM과 또 JYP라고 하는 당시만 해도 양대 산맥 그리고 거기에 이제 YG까지 들어가면 상대 그 거대 기획사가 되는데 그 기획사들 사이에서 사실 좀처럼 자리를 잡지 못했던 거고요. 그리고 이 롤링이라는 곡을 낼 때가 3월 7일 날 냈어요. 네. 그런데 3월 10일 날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하죠. 자,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사실은 그 새로 뭐 그 한번 잘 해보려고 하는 그런 팀들이 주목받을 만큼 관심을 부여해 줄 수가 없었죠. 1등, 2등 상품은 되지만 네. 3등 상품을 돌아보는 그런 그 대들은 대중문화계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것도 분위기가 좀 마련이 돼야지 1, 2등 말고도 그 이외에 신인 그룹들한테도 좀 관심이 집중이 될 텐데 뭐 국정농단이나 그렇죠. 세월호 참사 같이 사회적으로 대중들이 음악에 좀 집중하지 못했던 시기이기 때문에 뒤늦게 빛을 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4년 동안이나 묻힌 곡이 어떻게 이렇게 역주행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것은 그야말로 이들의 성실성과 진정성 때문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들이 뜨게 된 거를 한 유튜브 영상 때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실제로 2월 24일에 유튜브의 비디터라고 하는 그런 유튜버가 브레이브
브레이브걸스 롤린 댓글 모임이라는 영상을 하나 올립니다. 네. 이 영상이 지금 600만이 넘게 조회가 됐어요. 오, 어떤 영상이죠? 이 영상은 브레이브걸스가 무대 위에서 노래를 하는 그런 영상들을 편집을 하고 네. 그리고 그 밑에 그 영상을 보고 반응한 댓글들을 올린 그런 영상이에요. 그런데 네. 이 비디터라고 하는 그 유튜버는 그런 비슷한 영상들을 뭐 BTS도 했었고 트와이스도 했었고 다들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왜 유독 이 영상이 터지게 됐는가? 예비역 군인들이 여기에 댓글을 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럼 왜 또 예비역 군인들이 이 댓글을 달기 시작했느냐? 브레이브걸스는요 자기가 뜨지 못했을 때. BTS는 자기의 음악들을 만들어서 SNS를 통해서 많이 주변의 팬들에게 알렸다면 브레이브걸스는 자기를 불러주는 데는 어디든 늘 소중하게 여기면서 그리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문열차라고 하는 군대 순회하는 콘서트가 있는데 네. 한 해에 22차례나 출연을 하는 그런 진기록도 세우고요. 심지어는 왕복 18시간 거리라는 백령도까지 가서 공연을 합니다. 네. 그때 봤던 사람들이 해병대 전우들이었던 거죠. 네. 이들은 군 생활에 있어 그 브레이브걸스가 나한테 준 그런 위안과 또 힘을 잊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른 건 인수인계를 잘 안 하는데 이 노래의 춤과 가사를 인수인계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군대에서 인수인계를 이 노래 춤을 인수인계를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제2의 군가다 뭐 이런 얘기가 들리고 특히나 해병대의 아주 열정적인 반응들 이 반응들은 이 각 영상에서 정말 돋보이는 그런 리액션으로 손꼽혔는데 이 영상들이 함께 이 그 비디터가 올린 영상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일단은 너무 재밌어서 보게 됐어요. 네네. 재밌어서 보게 되다가 그 무대에서 너무 행복하게 노래하고 있는 이 팀들을 다시 보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에 뭐가 또 붙었냐면 모든 군인들은 제대를 합니다. 제대를 하게 되면 사회인이 되죠. 네. 이 사회인들이 내가 그 어려운 군 시절에 나를 위로해줬던 그 팀들을 은혜를 갚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들이 덕질을 시작하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 엄청난 속도로 그 이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브레이브걸스의 롤린을 올려놓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역주행에 성공하게 된 겁니다. 군인들 사이에 팬덤이 아주 확실하게 자리 잡은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브레이브걸스를 군통령이라고도 부르나 봐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럼 우리는 여기서 어떤 그 교훈을 얻어야 되는 거죠? 네. 사실은 브레이브걸스는요, 이 역주행을 시작하는 그 이 동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왔을 때, 그때 몇몇 멤버가 숙소에서 짐을 빼기도 했었어요. 아이고, 힘들어서, 네. 6개월 전에 마지막 시도라고 했던 운전만 해라고 하는 노래를 냈는데 이게 그 다이너마이트처럼 디스코였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잘 만든 노래인데 그리고 그때의 시대적 트렌드를 잘 따라서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6개월 전에 그 낸 이 노래는 또 묻히고 맙니다. 뭐 우리가 굳이 6개월 전에 갖다 얘기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온갖 사회가 그냥 시끄럽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때 당시엔 또 그 유독 그 돌면 모하니에서부터 나온 부 캐릭터들이 네네. 트로트 열풍들을 막 일으켰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 거기서도 밀렸던 것인데 예, 그 은혜 갚음을 실시하는 군인들에 의해서 다시금 성공해야 됐거든요.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라도 성실하게 끝까지 자기 최선을 다하다 보면 기회는 한 번은 온다라고 하는 그런 교훈과 또 더불어서 은혜를 베풀면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자기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배신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은 지금 코로나로 힘든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은 그런 용기와 위로를 주고 있는데요. 우리 지금 당장 힘들더라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베품과 나눔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사실. 그리고 또 그런 어려운 때 겪게 된 그런 은혜는 결코 그 무의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 이런 것들을 한번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이들의 그 새로운 제 부활을 네. 응원하게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묵묵히 꿈에 한 발짝 한 발짝 다가가다 보면 언젠가는 그 꿈에 도달한다는 뭔가 그런 감동적인 사연 같기도 한데요. 평균 나이가 29.5세라고 해서 사실 아이돌로는 적은 나이가 아니잖아요. 네. 앞으로 이들 계속
잘 활동을 할 수 있을지도 조금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요. 아니, 뭐 저는 분명히 잘 활동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동안 갈고 닦은 자신들의 실력들을 고스란히 무대에서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특히 그 힘든 시간을 다 겪어왔잖아요. 그러니 이제는 장수할 수 있는 그런 팀들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더욱이 세상에서 가장 그 결집력도 강하고 그리고 충성도가 강한 그런 군대를 이제 팬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게 될 거라고 보고, 여기서 또 하나 돈이라든가 혹은 일정한 이미지 이 그런 걸로 이제 쌓아 올렸던 명성은 이번에 학폭 같은 그런 진실의 폭로 앞에서 여지없이 무너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진짜 최선을 다했던 사람들이 성공하게 되는 이런 케이스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뭐 아이돌 세계 7년이면 끝난다고 하는데 브레이브걸스를 통해서 앞으로도 오래 활동하는 아이돌이 있다는 걸 알면서 또 새로운 가요계 문화가 좀 형성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성수 시사평론가였습니다.